감사합니다. 오늘로써 84회 총 막공이 끝이 났습니다. 우선 계속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우선 우리 배우분들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막내 선입.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고, 그래도 더 힘나서 열심히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소재로 공연을 했었는데, 게다가 쉽지 않은 그런 캐릭터 맡았는데 100% 공감할 수는 없겠죠. 선이라는 아이를 저희 아픈 과거고 역사니까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었고 공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선이를 그리고 백기범을 사랑해주셔서 정말로 그리고 미스트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많이 남아있네요. 우리 내용들은 네. 질문 할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예. 네. 미스트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무대에서 정말 힘을 내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신 발걸음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배우들, 스태프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꼭 다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을 드렸길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극장을 찾아와 주시고 공연을 즐겁게 봐주시고 행복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록 친일하지만 즐겁게 서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행복했고 오히려 친일파 역할을 맡다 보니까 친일이 참 쉬운 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그만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더 대단하고 위대한 선택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꼭 이겨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미스트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너무 좋은 분들이랑 같이 연기하고 또 많이 배우고 너무 헤어지기 아쉬워요. 정말 감사했고 힘도 많이 얻었고 행복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학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 부르고 박수를 받아보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걱정되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실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시작했을 때 국민꾼이라는 역할을 맡는 것에서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삶이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막공을 하면서 오늘에서야 드디어 하나 조금 마음을 제가 아 이분들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감히 조금이나마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공연이다 보니까 아 이분들 삶이 하루하루가 내일 마지막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만남 한번 오늘 공연에 한 번씩 물든 캐릭터들을 만날 때마다 아, 이 만남이 오늘 마지막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아,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내가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뭐 인생에서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는 거니까 위기가 있어야 또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 긍정적으로 즐겁게 이겨냅시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분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84회 공연 함께해준 관객 여러분들과, 우리 배우들, 그리고, 그 밑에 함께해주신 오케스트라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프로듀서님, 이원재 대표님과 그리고 작가님, 이은영 작가님, 그리고 남지영 작곡가님, 이성원 연출님 및 연출팀, 그리고 홍정희 음악감독님 및 음악팀, 무대팀, 조명팀, 음향팀, 그리고 의상팀, 분장팀, 세팅팀, 그리고 각 파트별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현장 운영팀들, 그 이번 공연 프로덕션 더 웨이브 클립 서비스 그리고 우리 티오의 극장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 같이 인사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